지금 놓은 게 정원을 전체적으로 이어주는 게 좋더라고. 그래서 이어주려면 꽃으로 이어야 있는 게 좋으니까. 풀도 여기 여기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, 저 큰 풀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계속 이어. 이 가을, 이 과일 국화도 여기 지금 초잎 오른쪽에 하나, 근데 저쪽에 뒤쪽에 왼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주는 거야. 또 얘도 예쁜데 얘랑 얘 이렇게 계속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같은 거를 계속 심어줘서 전체적으로 좀 이어줘야 돼. 정원 좀 보시면 좀 뭔데? 이거 안 예뻐? 이거 발 한번 닦고 가자. 자, 우리 끈치는 슬슬 왔어. 이제 놔야 되는데 나 큰 거 먼저 넣거든? 네. 얘 돈나무 피토스포르 토비라. 이 정원이 북향이라 이 초반에는 초입에는 그늘지거든. 근데 돈나무는 그늘에서도 무던하게 자라. 그 다음에 상목이 피토스포럼. 얘는 그늘에도 잘 자라고 해에도 잘 자라거든. 얘 돈나무가 보면 이렇게 좀 수직으로 높게 자라. 네. 그럼 동그란 옆에 두는 거. 얘는 낮고 동그랗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. 큰 거만 각을 잘 잡아놓으면 작은 애들은 어디 심어도 다 예뻐. 이거 팔순인데 팔순이 중에 좀 새로 나온 품종인데 잎이 되게 작은 거네. 어, 예뻐 잎이. 꿀남천인데 얘는 가시는 없어. 근데 작게 자라. 뭐 하시면 얘 되게 예뻐. 삭스라지. 얘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얘가 이 계절의 포인트야. 그래 나무버섯을 여기다 심을 거니까 나무버섯을 여기다가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뛰게 해. 네. 랩토스퍼멈이라고 호주애야. 늦여름에 꽃 예쁘게 펴. 근데 잎이 좋아. 잘 자라니. 뭐더라? 바이텍스. 꽃도 예쁜데 꽃 졌어. 근데 잎도 예쁘고 향기가 좋아. 얘는 땡볕에 자라. 어차피 11 크리스마스 로즈 꽃이 농장에서 빨리 피워가지고 벌써 졌어. 오케이.
발 건 아니면 아차리 파단으로 걸어. 네. 김치.
앞으로 고생했다. 고생하셨어. 제가 많이 심었죠. 네가 다 심었지. 나 하나도 안 심었어.